바로 지금이야. 디벤져스 총 출동 그렇지. 티타노를 없애버려 그렇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아크 보스를 격파해봤었죠. 그런데 난이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기벤저스 사촌 이모가 죽어버려서 아무래도 더 센 보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멤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센 보스들을 잡는 데는 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추가로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빨간색 오벨리스크를 격파할 때 들어가는 재료 중에 이런 식으로 기가노토의 심장이 또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강력한 야생 기가노토를 또 직접 때려잡아야 된다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생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기가노토랑 티타노를 한 번에 잡아볼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야생에서 또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녀석을 영입을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데미지 감소가 절반이나 붙어있는 우리 강력한 골렘을 이번에 만렙으로 한번 조련을 해보고 여러 마리가 모였을 때 야생에서 데미지를 퍼센트로 감소시켜주는 알로사우루스를 요번에 또 만렙으로 한번 조련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골렘이 기가노토한테는 뎀감이 적용이 안 돼서 그대로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티타노 상대로는 그래도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겠죠. 그래서 라그나로크 초기 때부터 운영해왔던 사마귀 농장을 드디어 쓸 때가 왔습니다. 우리 골렘이 다른 먹이보다도 사마귀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 사마귀 알로 사료도 만들어 봐야 되겠지만 골렘을 조련할 때 대포가 또 필요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파라케르를 썼었는데 모든 맵을 돌아가면서 자원을 또 채취를 해주고 해야 되니까 고레벨의 캐차비를 또 조련을 해서 거기다 대포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또 돌려왔던 요런 렉스들의 알을 다 모아놓은 거를 한번 보면은 렉스의 알이 35개가 준비가 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큼직한 렉스알을 사료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돌려보면은 그렇지, 요렇게 굉장히 좀 희귀한 렉스 사료까지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도 사용을 해봤지만 공중에서도 이제 마취를 할 수가 있는 우리 존멋 기리핀 타고 얘는 몇 레벨일지 떴다 드디어 기리의 아빠 케차비가 떴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딱 맞춰놓고 이제 130레벨 한번 길들여보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자, 요게 또 중요한 점이 착지를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착지하자마자 생고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머리통 딱 때리 갈기고 케차바 눈지가 약간 위험하다고 임마. 그렇지, 좋았어. 자, 주변이 안정적인지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놓고. 와, 기본 체력이 7600이나 돼서 거의 뭐 렉스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렉스 사료 35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와, 이게 한 개를 먹었는데 4.4%가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25개 내외선에서 조련이 되겠죠. 오케이, 공중의 왕, 케찹 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게 저번에 써보니까 앞쪽에 달면은 이게 데미지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뒤쪽에다가 약간 요정도 위치에다가 대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요. 사마귀 사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모아놨었죠. 와, 엄청 무겁네. 자, 그리고 골렘 자체가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료의 흑요석까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려보면은 드디어 또 희귀한 사료 중에 하나인 사마귀 사료가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방법을 약간 좀 바꿔서 요 철제공룡 요걸로 한번, 보통 돌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게 골렘 자체가 돌을 잘 깨기 때문에 요렇게 철제공룡 출입구를 4개를 만들고, 예전에 리퍼를 잡을 때 우리 드레이크가 또 활약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도 요렇게 케찹 위에다가 드레이크를 태워놓고 요렇게 탑승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 15레벨. 뭐야, 저렇게 귀여운 애들 잡으려고 온 거 아니죠. 자, 얘는 몇 레벨? 95레벨. 그럼 요쪽에 있는 요 녀석은? 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캐찰로 꺼내놓고 그 다음에 돌머리에다가 가자. 어? 맞은 거 아닌가? 한 번 더 가자. 그렇지. 오케이, 자리 좋다, 자리 좋아. 가자. 그렇지, 정신 못 차리네.
이제 한발 정도면은 끝입니다. 자, 마지막 한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한 발! 그렇지! 와, 드디어 145레벨짜리 고렙마저도 기절시켜버렸습니다. 키블로 길들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바로 먹었는데, 이 뭐야? 딱한 발로 기절이 됐는데, 이상하게 조련 효과가 이게 90%로 나오고요. 요게 좀 이상해서 좀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도 요런 게 있다고 하면서 이게 아마 버그 같다고 하던데, 이게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요대로 길들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존 돌머리보다 훨씬 더 단단하니까, 얘는 가장 단단한 돌, 금강석, 금강이라고 가야 되겠다. 체력이 14,800이고요. 자, 확실히 돌머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금강이가 조련이 됐습니다. 다음은 야생에서 가장 강력한 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알로사우루스인데요. 특유의 출혈 데미지가 야생에서는 거의 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강의 알로사우루스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사용을 했던 우리 골목대장은 현재 여기에서 농장의 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타페자라를 최상으로 조련을 해서 티타노를 조련할 때 사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초기 때 만들어놨던 바로 요 알로 식당이 또 있죠. 예전에 보스전 멤버를 만들려고 만들어 놨었는데, 드디어 이제 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한번 보면은, 와, 이게 디플로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무게가 1300이나 되는, 와, 냉장고가 다 지탱을 할수 있으려나? 한꺼번에 넣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 이 알을 드디어 쓰는구나. 이제 알로사우루스가 가장 좋아하는 사료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넉넉하게 배스킨라빈스만큼 딱 챙겨놓고 알로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지금 두 무리가 몰려있는 상태고요. 자, 암컷 140에? 잠깐만, 수컷 140. 오케이. 자, 조금만 높은 데로 가자. 그렇지. 여기 있으면 못 올라오겠지? 자, 등에 불난 애들만 잡으면 되겠다. 와, 이거 엄청 들어가겠는데? 뭐야, 얘네. 오케이, 그렇지. 140짜리 기절. 자, 요번에는 145짜리. 야, 뭐야, 알로가 계속 생기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알로가 계속 떨어지네. 135도 있다. 오케이. 어딜 도망가. 그렇지. 자, 결국에는 3마리를 전부 다 기절시켜버렸습니다. 자, 140짜리. 체력 3500에 200이라면은 별로 같은데. 자, 요 암컷은 3600에 215. 아, 애매한데. 진정한 길이의 야생 대장이 될수 있을 것인지. 230, 그렇지. 그러면은 수컷은 너로 정했다. 가자. 와, 한 개를 먹었더니 일단 12.6%가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9개면 되겠는데? 대장의 아빠가, 그렇지. 자, 드디어 조련이 됐습니다. 야생 대장의 아빠가 될 거기 때문에 대원수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대원수의 짝이니까 부원수로 가야 되겠다. 궁전은 약간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사령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성급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사령부가 이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장군 한번 나와봐야죠. 그렇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우리 알로의 부활은 또 처음이죠? 자, 한번 보면은, 오, 11분밖에 안 되네. 자, 능력치가 제대로 나오길 바라면서 대장군 부하. 그렇지. 오, 크다. 레벨 230 대박. 부원수님의 든든한 체력이랑 대원수의 강력한 공격력을 물려받아서 방구석 여포 골목대장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바로 야생의 최강의 공격력, 야생 대장으로 들어갑니다. 와, 얘도 애기인데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고요. 카르노처럼 뿔 같은 게 달려서, 아,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우리 대장이가 크는 동안 우월 알로사우루스 안장, 요거는 지금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생 대장, 그리고 야생 참모까지 이렇게 두 마리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야생 작전 사령부 앞에서 우리 원수님들한테 신고 딱 하고, 금강이와 함께 아일랜드로 출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강의 야생 보스를 잡기 위해서 아일랜드의 겨울 지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가노토를 먼저 사냥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아일랜드에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거러치 여기 있었네. 우와, 여기 보면은, 몇 레벨이야? 20레벨의 암컷 기가노토 사우루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벤져스가 전부 다 이쪽 오벨리스크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렘도 금강이도 데리고 왔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기가노토가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이게 애들이 많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벌목도 조금 하고 돌도 정리를 좀 해놓고 한쪽에 모아서 이제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둥산이 되어버린 가운데 기벤져스가 드디어 전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골렘의 댐감이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티타노랑 같이 탱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딱 해놓은 상태로 노토가 안 오네. 노토야, 일로 와야지 뭐해. 노토야, 일로 오라고 임마. 그렇지, 좋았어. 가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조심조심. 노토 어디가? 노토야, 일로 와. 결어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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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드디어 노토가 붙었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조심조심. 아프다 아프다.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조심조심. 자, 기벤져스 바로 호수 들어갑니다. 조심. 아픈데, 엄청 아픈데. 잠깐만, 조심조심. 자, 기리 노토, 기벤져스 따라와. 자, 기벤져스 전부 다 호출 딱 들어가 놓고 바로 극딜 들어갑니다. 기벤져스 바로 딱 명령 내린 다음에, 자, 골렘 너무 아파, 골렘 너무 아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붙어, 다 붙어. 아, 골렘이 탱킹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조심조심. 그렇지. 골렘으로 탱킹 들어가, 그렇지. 우와, 이거 밀어내는 거 어마어마한 거 같은데. 잠깐만, 구경 좀 하자. 잠깐만, 골렘으로 때려야 되는데. 잠깐만. 골렘으로 탱킹해야 되는데 얘가 도망가네. 그렇지, 일로 와, 임마. 그렇지. 피나는 거 보소. 와, 뭐야. 엄지가 기가노토를 순식간에 잡아버렸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뒤에다 따라오지도 않았네. 기가노토의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 들어있을지. 그렇지. 와, 기가노토의 심장을 드디어 하나로 획득을 했고요. 기벤져스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 깎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퍼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와, 8000 정도의 체력이 깎였고요. 우리 대장이 15000의 체력이 깎였습니다. 이치스는 2만이나 깎였네. 야생의 기가노토가 생각보다 너무 싱거웠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야생의 끝판왕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크에서 가장 큰요 티타노사우루스고요. 골렘 쪽으로 딱 유인을 시켜놓고 이제 때리면은, 자, 우리 뒤쪽에 연녀석들은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았어.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우리 금강이를 약간 자리를 좀 옮겨서 요쪽으로 보내놓고 자리 배치를 딱 해놓은 다음에 이제 사냥용으로 한번 유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타노 일로 와야지. 타노야, 일로 와야지. 그렇지. 오, 조심조심. 그렇지. 우와, 우리 타노 엄청 멋있네. 일로 와, 일로 와. 타노야, 일로 와야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타노야, 일로 와. 그렇지, 타노야. 그래, 머리 머리. 오, 귀여워 귀여워. 그렇지, 애정 표시까지 해주네. 일로 와, 일로 와. 와, 우리 타노 걸음마 배워. 잠깐만, 왜 그래. 물어버려, 뱉어버려. 그렇지, 타노야, 일로 와. 그렇지, 타노야, 일로 와야지. 그렇지, 좋았어. 자, 드디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금강이한테 와야지. 그렇지, 금강이한테 딱 오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금강이 딱 명령 그룹 지어놓은 다음에 가자. 공격 딱 받고 그 다음에 기벤져스 딱 교체 들어간 다음에 기벤져스 따라온다.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바로 딱 발견을. 걸어, 지금이야. 기벤져스 출동해라. 기벤져스 총출동. 그렇지. 티타노를 없애버려. 그렇지. 오케이, 출혈 들어갑니다. 그렇지. 속도 느리게 하는 거딱 들어가고. 잠깐만, 밟히고 있는 상태인데 괜찮을라나. 어마어마한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지. 잠깐만, 이거 탱킹이랑 약간 잘못된 거 같은데. 잠깐만, 이게 탱킹이랑 위치가 잠깐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몰라, 일단 때려잡아. 자, 원래 자리를 바꿨어야지 지금 안정적이었을 텐데. 몰라 몰라. 일단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완전 장관이 따로 없네 진짜. 그렇지. 이거 탱킹이랑 딜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다 물어뜯으면 되니까. 그렇지. 오, 도망가는 것 같은데. 타노야, 왜 갑자기 왜 그래. 타노야, 왜 그래. 또 열심히 앞발로 내려 찍어봐야지. 왜 그래. 코끼리처럼 한번 찍어봐. 그큰 앞발 한번 찍어봐. 타노야 뭐해, 타노야 뭐해. 이렇게 약하면은 나너 도련 안 해. 뭐야, 포스다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이치스가 순식간에 최강 야생 보스 티타노를 격파해버렸습니다. 우와, 얘들아 괜찮아? 체력 한번 봐야 되겠는데. 탱커로 쓰려고 했던 금강이를 한번 보면은, 체력 별로 안 깎였네. 이치스가 막타를 했었죠. 한번 보면은, 오, 랩업했다. 이치스 레벨업 상태. 그렇지. 자, 공격력 딱 올려주고. 와, 얘 만렙 됐네. 오케이. 이치스가 한 번에 만렙이 되어버렸고요. 자, 우리 새끼 보면은 5000 깎였네. 어떻게 된 거야? 백태가 잔뜩 껴있는 유티라누스도 보면은 체력이 2000밖에 깎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미보다 더 쉽네. 너무 걱정했던 거 아니야?
이게 요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야생대장의 최생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금강이의 활약이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자 결국에는 요렇게 야생 최대 보스 기가노토사우루스 그리고 티타노사우루스를 우리 기벤저스가 순식간에 요리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보스전 계속 준비해서 모사사우루스 테크 한 장 빨리 풀어보고 남은 보스들 기벤저스로 전부 다 격파해보겠습니다.